자연의 소리와 함께 사방에 화려한 빛이 넘실대고 거북이 형상을 한 수백 대의 모니터에서 해저 동물들이 나타납니다. 우리에게 익숙한 로봇부터 지금껏 보기 어려웠던 비디오 아트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. 거의 다 이제 개인 소장가들한테서 있었던 작품들을 제가 좋은 작품들만 정말 골라서 왔거든요. 살아생전 작가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그가 쓴 편지까지 백남준 작가의 삶도 엿볼 수 있습니다. 임영균에게 사진이란 것은 진짜를 뺏기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가짜가 된다. 83년에 백남준 작가를 만나 타계할 때까지 그를 멘토로 삼았던 임영균 작가는 아직도 거장의 인간적인 모습이 그립습니다. 얼마나 소박하세요. 아쉬운 거는 그 바지 유심히 보면요. 그 바지가 저기 그 여기 그 위트닝 미술관 퍼포먼스하고 오프닝할 때 계속 똑같은 바지예요. 어제 서울 창시동에서는 백남준 기념관 조성사업 발대 시기, 경기도 용인의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기획전이 열리는 등 시대를 앞서간 작가를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.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.